네, 굿모닝 뷰 전일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이슈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행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회장이 오는 13일 개막하는 뉴욕 오토쇼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투자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현지 전기차 프로젝트를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생산 부지들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연기관차만 생산 중이고 아이오닉5나 EV6 같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미국의 전기차 수요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현지 생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던 상황입니다. 이 공장 부지로는 엘라베마주와 조지아주 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점점 미국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현대차 그룹, 현지 공략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나올 소식들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이 빌 게이츠의 원전 벤처 기업인 테라파워에 지분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와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세부 조건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투자 규모는 꽤 상당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30년까지 세계 탄소 배출 감축량의 1%를 책임지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SK 같은 경우에는 또 ESG 분야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이 테라파워의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 선도 기업인데 SK와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기술과 또 SMR의 기술을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진행이 될지 또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후속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만년 적자 기업으로 분류가 됐던 삼성중공업인데 드디어 이 적자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적자가 5조 원이 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 연간 영업 손실이 2,102억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적자 행진의 이유는 해양 플랜트 사업 부실과 지독한 수주 가뭄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알짜배기 수주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죠. 지난해에는 수주 목표치를 34%나 추가 달성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5%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연료전지 선박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출이 급반등할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 내용입니다. 최근 이 K-콘텐츠 열풍에 K-푸드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 식품 기업들이 해외 생산 기지를 잇따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미국에서 두 번째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북미에 이어서 중남미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매년 20%의 급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에 연간 2천 톤의 김치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완공을 했고 풀무원은 중국 베이징에 단일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공장, 두부 공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CJ제당도 베트남에 첨단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 그리고 수출 실적 같은 부분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네 가지 기업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